눈에 없던 살기가 생겼다. 헌데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속한 자들 중 가끔 이렇게 좋은 패를 소매품에 넣어 바꿔치기하는 속임수를 쓰는 자도 있답니다. 그리하면 어찌하는 게 좋소? 방도가 있어? 방도가 있지요. 잠깐! 이번 판은 무효요. 패를 받고 다시 하겠어. 영신아! 준비한 것 좀 꺼내보거라. 예, 마마. 이번 판은 이 금패로 다시 합시다. 아, 갑자기 그게 무슨 수작입니까요? 아, 최전판에서 중간에 패를 바꾼다는 얘기는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요. 내가 이런 패를 갖고도 패를 바꾸려 함은 보다 공정한 투전을 위해서요. 패를 바꾸기 싫으면 위통 다 벗고 처음부터 다시 하겠소? 나는 뭐 개념치 않소만. 무슨 짓입니까? 희경잡배도 아니고 옷을 벗다니요. 하면 김별자의 소매 속에 감춘 것을 내 직접 찾아봐 주리까? 기껏 속임수로 이긴 저판도 없던 일로 해주리까? 속임수라니요? 좋습니다. 그 패로 다시 하십시오.